오늘 저는 여자들의 전략이 치밀해지고 있다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즘 부쩍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칭 스탑널커가 아님을 주장하는 개념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FM니스트이지만 가야 할 방향이 틀린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나는 테러리스트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테러를 해야 한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죠. 나는 여대를 나왔고 15학번 28살 한국 여자야. 그때만 해도 FM니즘 이런 이슈가 없었고 나는 여자대학에서 여성학을 학문으로서 배웠지. 같은 여자이기에 더 세심하고 따뜻하게 세상을 비춰주는구나 소속감을 느꼈지. 나는 기본적으로 인류애가 많은 한녀인데 어쩌구저쩌구 기부의 원칙과 22살부터 쉬지 않고 기부를 하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졸업을 할 때쯤 갑자기 학교에서 코르셋 전시 화장품 거래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FM들이 늘어나더라. 쇼컷도 진정한 FM리스트가 아니라고 투블럭한 애들만 가입 가능한 동아리 만들어서 몰려다니며 위화감 조성했거든. 일례로 나는 꾸미는 걸 좋아하고 외모가 괜찮은 편이라 연애를 쉬지 않고 해온 여자이고 4학년 때 남자친구가 학교 밖에서 날 기다리는데 옆에서 한남이라면서 지나가고 그걸 커뮤니티에 쓰더라고 난 충격 먹었어. 모든 사상의 근간에는 최소한의 도덕심이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난 쟤들이 싫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FM리스트인 건 부정하지는 않아 아직도 존재하는 약자 포지션의 여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궁극적인 남녀평등을 지향해야 한다 생각하는 여자거든. 물론 남자도 남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강요받는 게 많긴 해. 이런 걸 서로가 이해해줘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야. FM니즘 집단에서 날 보면 나는 걔네가 말하는 패션 FM니스트의 흉자라는 여자겠지. 이럴 때 정신 차려서 남녀가 같이 나아갈 방향이 뭘까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 내가 스스로를 FM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FM이 등장했다 해서 본질이 퇴색되면 안 되니까 난 성평등주의자 FM니스트가 맞다 말하는 거야. 라는 한 여성의 발언이 있습니다. 참 지랄맞은 포지션을 잘 잡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동안 FM니스트들이 여성운동이랍시고 양성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동안 자칭 성평등주의자라는 리버럴 FM들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아가리 꾹 다물고 무기내온 공범 역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무작정 혐오하지 말고 착한 FM 나쁜 FM을 가려서 자신은 착한 FM이니까 자신을 찬양해달라고 말하는 저 쓰레기 같은 마인드.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입 다물고 여자들이 두들겨 패는 거 맞기만 할 때는 여자로서 이득이란 이득은 다 챙기고 이제 와서 남자들이 점점 행동에 나서고 FM들 척결하려고 하니까 나는 착한 FM이라니깐 날 욕하지 말아줘. 난 FM리스트라는 직함을 버릴 순 없지만 내가 하는 FM은 착한 FM이야. 라는 말을 하는 여성들의 꼴사나운 포지션을 보시죠. 이 세상에 올바른 FM니즘이란 없습니다. 올바른 나치즘, 올바른 군국주의, 올바른 아동착취, 올바른 파시즘, 올바른 제국주의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못하는 만큼 적어도 현 시점 레디컬 FM들과 자신을 구분짓고 싶다면 FM이라는 사상은 글러먹은 사상이고 인간 쓰레기 말종 같은 사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표명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대놓고 한남재기를 외치는 FM보다 저런 식으로 자기는 착한 FM이라 말하는 여자가 더 위험한 여자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빠른 말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약자 포지션의 여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주장하는 게 저 여자이니까요. 개념 여인 척 말하며 스탑널커 짓을 하고 싶어하는 저런 여자를 조심해주세요. 여자들은 지금까지 FM리스트들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동조해왔습니다. 그렇게 동조해서 이익이란 이익은 다 챙겨먹고 이제 와서 남자들의 개념녀 칭송까지 받고 싶은 게 저런 부류의 여자인 거죠. 이제 와서 화해하자노라고 말하는 자칭 개념녀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런 말을 하는 인간께서는 여대 출신이시다.